자, 이제 2부인데요. 두 번째는 방주에 대한 건데, 공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동물만 얘기했지, 공룡도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그죠? 화석들이 있잖아요, 증거들이. 공룡은 방주에 탔을까요? 자, 탔다 1번, 안 탔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보여주세요. 들고 계세요? 탔다 1번, 안 탔다 2번, 방주에. 네, 2번 나왔고요. 2번, 또 1번. 네. 안 하시는 분은 나 오늘 바쁘다. 오케이. 자, 1번과 2번이 공평하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성경에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아까 그거.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공룡도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럼 공룡도 땅에 기는 거죠?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룡도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어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더 어려워져. 야, 아까 뭐 동물을 몇 마리나 들어가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저쪽에서 막 이제 리디큘 하고 그죠? 했단 말이에요. 공룡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공룡. 그죠? 여러분 공룡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재밌어요, 이거. 이제 공룡 박물관 가면 이런 이제 사진들 쫙그 사진 이제 화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쇳불 달린 트라이세라톱스죠? 트라이세라톱스. 이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그죠? 티라노사우루스, 티렉스라고 그러는데, 티렉스. 그다음에 공룡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리저드 힙, 또 하나는 볼드 힙. 하나는 이 힙의 이제 이 관절이 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요 종류에서 새로 진화가 됐다. 여기 새 보이죠? 그 종류에서 이제 새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요거 이제 약간 이건 번외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1999년에 나온 그 사이언스라는 앤 나온 The Evolution of Dinosaurs에서 쫙 해가지고 아주 백과사전처럼 집대성을 한 논문이죠. 이제 오래 전이긴 하지만 20년 전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선들 보세요. 여기 선들 보이죠? 이렇게 쭉쭉 가로 세로로 친 선들이 까만 선이 있고 그다음에 회색 선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 있잖아요. 이 회색설은 좀 불확실한 거고요. 점점점은 없는데 이거밖에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걔네들을 없애봤어요. 확실하지 않은 거. 자, 여기 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 자, 뭐가 보입니까? 서로 다른 종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냥 딱 보여요. 여러분이 편견을 버리면 그죠? 서로 다른 종류가 이제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그 같은 논문에서 나온 게 새로 진화됐을 때 그래서 이것도 여러 종류를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여기 점점점고 회색을 없애버리면 바로 서로 다른 종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종류예요.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종류일 수도 있죠. 네. 여러분이 그걸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세라톱스 패밀리에서 이렇게 화석을 보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다 이제 한 종류로 볼수 있고요. 카인드, 하드로소울 패밀리 또 하나, 하드로소울 패밀리 하나로 볼수 있고. 티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공룡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카인드로 따져볼 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다음에 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사람이거든요. 이제 180이라고 쳐요. 제가 딱 180이 내가 맞나? 제가 딱 180인데, 네. 생각보다 안 큽니다. 얘가 이 코뿔소만한데, 그죠? 이 세라톱스는 그죠? 얘도 이 태양판 빼놓고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코뿔소 아니면 뭐 코끼리보다 작네, 그죠? 이게 스테고사우르스, 뭐 세라톱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티렉스인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빌딩 부서뜨리고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이고요. 사람의 뭐 그죠? 한 사람의 두세 배, 뭐 이것까지 쳐도 세 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긴 큰데 그렇게 크진 않다. 네, 여기 물론 이제 좀더큰 놈도 있긴 있네요. 네. 아, 근데 이제 얘가 문제네요. 예. 이 빨간애. 얘는 무지 큽니다, 얘는 진짜로. 진짜로 큽니다, 얘는. 얘 사람이에요. 이거 방주에 어떻게 집어넣죠? 한두 마리 집어넣으면 끝일 것 같은데, 얘는. 두 마리 딱두칸 채워놓고서 너 여기 있어라. 끝. 딴 동물은 어떻게? 다리 사이로 들어가라 그래?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T-Rex가 왔다가 여기 헤드룸, 맥시멈 헤드룸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이고. 그죠? 아니면 뭐, 막 문이 다 부서졌어요, 들어가느라고. 노아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밀고 있고. 막 이건 매머스네? 매머스도 막 밀고 있고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이제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일단 아까 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종이 몇 종류인지 제가 여기 안 했고요. 종이 많지 않다는 거 하나는 그다음에 대부분은 작아요. 공룡도 굉장히 작은 것도 많아요. 그죠? 제일 큰 놈이 커봤자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아주 큰게 이제 굉장히 일부고. 그래서 얘네들 평균을 하면 한양 사이즈입니다. 양.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실어도 뭐 양을 그 종류들을 싣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굳이 그큰 애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이거는 이 네이처라는 데 이것도 이제 논문의 그 화석을 조사하면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가 그뭐 실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메저먼트를 한 거죠. 그 몰폴로지하고 그다음에 크기하고 이거 상관관계를 아마 조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몇살때이 T-Rex가 얼마나 나. 자, 여기 보시면 태어나서 한 5년, 한 5살까지는요, 안 커요. 커봤자 한 치와와 크기야, 치와와 크기. 네? 한이 정도 10살은 돼야 이제 한뭐말 크기 될것 같아요. 뭐 100번 양보해서 이 사이에 있다고 해요. 양 크기라고 쳐요, 양 크기. 그렇게 안 큽니다. 그래서 악어도 보면 왜 이제 굉장히 큰 악어는 막 사람을 삼킬 정도로 크지만 알에서 나와서 뭐 별로 안 큽니다. 이렇게 조그매요. 근데 이제 공룡은 5년 동안 안 자란다는 사실. 5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조그맙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공룡 태웁니다. 새끼, 새끼.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억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공룡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왔을까? 자, 모두 나왔다. 1번. 못 나온 놈도 있다.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들고 계세요. 모두 나왔다. 이제 그 홍수가 다 끝났어요. 모두 100%다 나왔다. 1번. 일부는 못 나왔다. 2번. 1번 있고 1번. 아, 여기 다음. 네, 1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나왔대요. 다 나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써 있는 대로 보면 돼요, 우리는. 아주 쉬워요. 예, 네, 써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질문이 있죠. 방주에 공룡이 분명히 탔고 모두 나왔으면 그다음에 사람과 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 고대 인류와 동시에 살았어요? 그죠? 성경에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 기록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기록도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그건 뺐고 성경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를 보면요. 40장 15절을 보면 개역개정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하고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개역개정에는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0년 전 그때 개역개정 보면 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 성경 보면 여기도 너는 하마처럼 생긴 괴물을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마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라고 이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단 그 세프티아진트 아시죠? 70인역 세프티아진트에 보면은 비스트라고 돼 있어요. 괴물이죠? 짐승. 그다음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레이트 비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레이트 비스트. 큰 무서운 큰 짐승이죠. 이게 이제 하마나 이런 거안 맞죠, 그죠? 이러면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마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항상 이 마른 스칼럴스가 문제야. 현대 신학 뭐 이런 게 문제야. 마른 스칼럴스가 뭘 서제스했냐면 이집트전에서 이 월드를 끌어와 가지고 the ox of the water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관련이 있다. 네? 이집트전하고 요 히브리어하고 요 관련이 있고 그게 the ox of the water라는 뜻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마 같은 걸쓸 거라 이게 이제 배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래서 하마가 말이 될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공룡이죠, 이건. 공룡인데 하마라고 이제 현대에 이제 이런 마른 스칼럴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신 이론. 예? 한번 이거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살펴보는데 2절 뒤에 17절에 이제 이 베헤못이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돼 있거든요. 백향목이 뭔지 아세요? 엄청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흔들리면 이 가지가 많고 막 이런 게 많아서 막확 무서운 소리가 나는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하마의 꼬리를 보신 적 있나요? 하마의 꼬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렇게 생기고. 백향목이라고 하긴 좀 이제 부족하죠? 욥기 40장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으뜸. 23절. 강물이 소용돌을 쳐가지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서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날 정도 괴물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 에이, 공룡이 어떻게 있어? 그 당시에 이런 편견을 버리고 성경에 있는 원어를 그대로 보고 그 정황을 보면 이 공룡이라고 해석한 게 맞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욕과 같은 그러한 랜드에 살지 않고 저 멀리 이제 이런 바다나 늪지대에 아니면 강이나 이런 데 살았다면, 그죠? 충분히 이제 공생이 가능한 거죠. 다른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엔 공룡이 왜 없죠? 오늘날에. 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왜 없죠? 자, 대답을 좀 드리죠. 방주에서 나온 동물, 여러분이 이제 노아 홍수, 그다음에 빙하기 강의를 다 들으셨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그 비디오에 다 있습니다. 우리 그 뉴성교회 그 비디오에 있거든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거기 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모두 새로운 환경에 살게 됐죠. 빙하기가 도래했으니까, 그죠? 뭐예요? 끊임없는 화산 폭발이 있었죠. 끊임없는 지진, 끊임없는 강우, 나중에 이제 이게 끊임없는 강설로 바뀌는 거죠. 약한 햇빛, 그래서 빙하기의 도래, 강설 추운 날씨.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모든 동물들 중에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애들은 일찍 멸종되겠죠. 그죠? 특히 빙하기가 시작될 때 이제 그랬을 겁니다. 공룡도 이러한 종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종류의 그러한 동물들이 멸종됐을 때 공룡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이, 그래도 쏘면 된것 같은데. 아무래도 쏘면 된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룡의 미라도 발견됐어요. 뼈하고 공룡의 그 배에 있는 이런 게다 발견됐습니다. 이게 2017년.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 올수록 과학이 어떤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창조과학 쪽의 논지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결과들이 점점점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부족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야, 그래서 구글에 다이노소르 스킨 쳐보면 이렇게 쫙. 몇억년 됐다며. 근데 어떻게 미라가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2005년에 처음 발견된 건데 티렉스의 그 넓적다리 뼈인가요? 거기를 잘라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파편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소프트 티슈들, 핏줄 같이도 보이고 막 적혈구 같이도 보이죠?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어떤 학회에 제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기조연설이 두 명이었는데 제 앞에 기조연설을 한 분이 마침 이거 전공한 분이었어요. 이거 생물학은 아니고 이제 고고학 쪽으로 이거 전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스토리를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러한 T-Rex 굉장히 큰 놈을 발굴을 했는데 이거 이제 큰 뼈를 실어 가려고 헬기를 부른 거예요. 헬기를. 근데 헬기를 잘못 불러갖고 조그만 놈이 온 거예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밑에 달지가 못한 헬기였나 봐요. 이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잘랐어요. 거기 집어넣으려고. 이거를 연구한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제 파편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파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서 호기심 삼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러한 칼슘들을 쫙 정리하고 뭐 거기 약품 처리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그 화석화된 이런 부분을 쫙 정리를 해 미네랄들을 딱 해서 없애보니까 이런 핏줄들 와, 이거 적혈구잖아요. 적혈구 핏줄 실핏줄 적혈구 이게 50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가 한이 정도 돼요. 여기 좀 보면 머리카락 두께가 더 크네. 이 정도. 여기 이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이런 핏줄입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했는데 그 이제 기저연설한 그분은 이걸 안 믿어요. 이거는 수억 년 이게 뭐 7,500만 년전 화석인데 거기에서 뭐 핏줄이 있다거나 이게 쫀득쫀득한 게 있는 건 불가능하고 그건 아니고 미네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핏줄 비슷한 게 만들어져서 비슷하게 나온 거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다. 그게 몇년 전인데 그래요. 근데 이 논문을 읽어보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스트럭처예요. 물론 원래 있던 적혈구의 그 성분은 아니죠. 변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폴리머 이렇게 고무같이 흔적수 이렇게 실제로 핀셋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비디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건 좀 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고, 네, 10 마이크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게 한10 마이크론 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건 세포. 야, 아니 어떻게 뭐억년된 7,500만 년, 예?
억년 가까이 된 화석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 이게 이제 제가 결론을 갖다 여기다 해놨는데요. 아, 이게 결론이 abstract인 겁니다. 이제 한국말로 이제 그냥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공룡의 이런 soft tissue, soft tissue 있죠? soft tissue vessels 있잖아요. cellular preservation. 이게 뭐냐면 soft tissue하고 핏줄하고 이런 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보존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이 뭐예요? 공룡의 soft tissue 중에 일부는 과로는 이제 제가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6,500만 년된 화석 안에서 발견되었는데도 그 원래의 유연성, 탄력성과 회복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에이, 아니 무슨 결론이래요? 사이언스 저널인데 결론이래. 야, 이게요. 이러한 그 어떤 진화론적 배경을 가져서 이렇게 진화론으로부터 접근해 가지고 고생물학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대 우리가 연구하는 건 최첨단 학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거는 좋은 논문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논문이란 건왜 이런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설명이 없어. 그냥 유연성, 탄력성, 회복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끝이에요. 여기 보세요. Some dinosaurian soft tissues may retain some of their original flexibility, elasticity, and resilience.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한국말로 한 겁니다. 하여튼 이래요. 그 다음에 이게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2021년. 이것도 이제 네이처에서 나온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에서 네이처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여기는 뉴클리얼 프레저,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세포핵 있죠. 세포핵도 남아 있더라. 이건 이제 T-Rex는 아니고 이제 작은 공룡입니다. 작은 공룡.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있고요. 막 있고 여기 보면 세포가 있고 이 세포예요, 세포. 그 안에 세포핵이 발견됩니다. 예, 뉴클리어스 있죠. 그래서 뭐 이제 DNA 이런 관련 이제 요 이제 세포핵 안에 보통 이제 DNA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DNA는 이제 물론 시퀀싱 할 정도의 좋은 칼로리는 아니지만 DNA를 이루는 그런 머티리얼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DNA는 반감기가 뭐 500년인가 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몇백만 년 지나면 없어져야 돼요. 존재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있으면은 몇백만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반감기란 거 뭐냐면 이게 뭐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프리저베이션을 해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에 뭐라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공룡의 DNA가 화석화된 티슈 안에서 보존되어 있다. DNA가 어떻게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난 화석화된 티슈 안에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야, 무슨 논문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이런 게다 보면 알거든요. 얼마나 이게 그 왜곡된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억 년 지났다는 거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끝. 이미 진리로 놓은 거죠. 수억 년을. 창조과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억 년 아니다. 이 연대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수억 년은 말도 안 되고 수천 년이다라고 하면 soft tissue 미라 이런 게 설명이 되죠. 쉽게. 근데 기존 과학에서는 절대 얘네들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존됐지? 잘 모르겠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아이고, 세상에.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의 차이라는 세계관.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의 렌즈를 끼고 보면 쉬워요. 수억 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류 학회에서 뭐 99.999%의 주류 학회는 다 수억 년이라고 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주류 학회에서는 수억 년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 이게 보존되지? 라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건 world view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